아무리 경동 인터뷰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응애를 한 방에 잡는다는 개념? 고품질 생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죠. 몸도 편했고. 그렇죠. 아무래도 시설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온도나 습도 뭐 그런 거를 뭐 통제하는 거 아닐까요? 네. 원래는 21년산이 평당 25kg였는데 점차 줄어가지고 원래는 한 15에서 16kg 나왔던 것 같아요. 고품질 고당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조금 수확량을 일부러 좀 줄인 면도 있어요. 아주 좀 까다로운 해였던 것 같아요. 응애 같은 경우도 봄에는 좀 괜찮은, 4월은 괜찮았는데 가을에 보통 기온이 좀 낮아야 되는데 기온이 좀 높은 관계로 번식력 자체가 엄청 활발히 번식해가지고 첫째로는 그 이파리에 그 엽록소라고 하나요? 그거를 갉아먹으면서 하얀 점 같은 게 생기고 이제 나뭇잎에서 이제 귤까지 이제 즙을 빨아먹죠. 저희 방제기 자체가 뭐 제품인데 이파리 윗면에만 묻는 방제기인데 대신 빨리 방제가 돼요. 밑면에 안 맞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. 여기저기 방제기 쓰시는 농가마다 이제 다 물어보기도 하고 돼요. 어떤 농약이 방제기로 했을 때 효과적인지, 어떤 농약은 피해야 되는지 이런 거 위주로 좀 많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, 작년에. 처음에는 그 확산제를 썼어요. 농약할 때 확산제를 썼는데 빗물에 씻기거나 이제 습기에 좀 약간 약효가 떨어지거나 이런 게 있다고 어떤 곳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고착제 얘기해도 되나요? 레이트론, 경농 레이트론 그 얘기를 들어가가지고 한번 써봤더니 효과가 꽤 있어가지고 응애에만 썼었는데 이제 다이센이나 흑점병 약이나 그다음에 곰팡이약 여기로 이제 더 확대해 갈까 이제 예정 중이에요. 고착제 플러스 응애약 있잖아요. 시중에 병농에는 마이트킹 그다음 뭐 가네마이트 이런 게 좋던데 저는 진짜 응애는 제가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경농 인터뷰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침탈성 있는 농약이라면 또 저 응애약이라면 레이트론 섞고 이제 쳤을 때 응애를 한 방에 잡는다는 개념? 추위가 좀 약간 온도가 내려가면서는 좀 응애가 좀 잘 안 잡히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는 두 번에 잡았던 것 같아요. 성격상 그 아주 그 결과에 대해서 되게 좀 약간 민감해요. 방제한다 1시간 후에 한번 보고 3시간 후에 보고 다음날 보고 6일차까지 보거든요. 관찰을 하거든요. 어떤 양상인지. 근데 뭐 별다른 피해는 없었어요. 오히려 이제 고품질 생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죠. 아무래도 뭐 시간도 시간이죠. 저는 방제기로 이제 한 번에 때론 9월 달에 두 번에 이렇게 잡을 수 있으니까 되게 몸도 편했고 그렇죠. 거품 부분은 처음에 그 말통에 이렇게 저는 녹여서 모든 거 녹여서 하거든요. 약 물통에 넣어서 이제 교반기로 저어 가니까 거품이 줄어들더라고요. 그 거품에 약효가 많이 위에 거품 속에 이제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배율적인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
뭐 크진 않겠지만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. 아무래도 약효 지효성 아닐까 싶은데. 약효 지효성. 해충들이 이제 흡집했을 때 이제 고착성이 있으니까 약효가 지속된 상태에서 먹었을 때 더 잘 죽는 거 아닌가. 뭐 농가 입장에서는 첫째로는 효과고 두 번째로는 경제성이잖아요. 근데 그 비싼 응해약에 전착제를 하나 더 섞는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올라가게끔 느껴지는데, 만약에 200마을 천평에 200마을 응해약을 쳤을 때 한두 번에 안 죽었을 때 응해약 한번 치면 수십만 원이 더 드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보통 해봤을 때 응해약이 한 번에 잡힌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 위험 부담을 없애고 한 번에 만화 9월에는 뭐 두 번에 이렇게 해서 없애는 게 경제성 측면에서 효과성 측면에서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앞으로도 좀 늘려갈 생각이에요.